앞으로 4년간 타이완을 이끌 새 총통으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친중 성향의 2위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6.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라이칭더 후보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한 결과라며 선거 기간 동안 압박을 가해온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台湾人民用行动成功抵御外部势力的介入，因为我们相信自己的总统自己选。 각국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당선인과 타이완 국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양안 관계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 우려를 의식한 듯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선 2시간 뒤 낸 논평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진당이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며 조국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선거 결과에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러시아는 타이완은 여전히 중국의 일부이며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외부 세력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통인 라이칭더 당선인은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안에서도 독립 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힙니다. 라이 당선인은 차잉원 현 총통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0일 취임할 예정입니다.